텔레비다 페이지다라는 개념 자체도 큰 안목이 없으면 트랩인지 브레이크아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고, 큰 안목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브레이크아웃인지 페이드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파동이라는 것도 이 시장 안에서 실제로 방향성이 나아가는 것이 파동의 진행 방향이고, 타임프레임이 유연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트랩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내가 보고 있는 타임프레임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교조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은 시간의 유연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제일 착각하고 있는 건 시간을 고정시켜 놓고 그 이후의 움직임, 소위 말하는 Y축의 움직임이 변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본적으로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임. 이게 하루살이라 그러죠. 하루살이.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뭐 사람, 뭐 거북이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하면, 이 수명이 누각입니까? 당연히 이 순서대로 길잖아요. 날파리가 얘는 공중에 떠 있으려면 날갯짓을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되죠. 이 날파리 운동하는 양은 어마어마한 운동량이죠. 이 날파리는 사실 24시간 동안 자기 몸체에 비해서 그 어마어마한 운동 에너지는 이미 24시간 다 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애는 우리가 보기에는 하루살이 불쌍하다 그러지만 이거는 지가 쓸 수 있는 운동 에너지는 다 사용한 거죠. 개는 날파리보다는 이 운동량이 좀 더 덜하지만 여전히 참 빠르게 움직이고 그 운동량이 많잖아요. 개가 우리 한 15년 정도 살죠. 사람은 한 70년 산다 치고, 이 느린 거북이는 어떻습니까? 5000년 산다는 건 거짓말일 거고 한 300년 정도 산다 그러잖아요. 500년. 이렇듯이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는 것을 시간 관점에서 보면 참 재밌는 거지요. 이게 뭐 단순하게 우리는 총량만 가지고 거북이는 오래 사는 동물이다 싶지만, 내가 거북이처럼 살기 위해서 이렇게 느릿느릿 이렇게 이제 개는 이렇게 쓰면서 말을 이렇게 하면서 살면 과연 어떤 삶이 밀도 있는 삶인가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제 우리가 시간에 대한 유연성을 갖자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번까지 주가지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주가지수는 이렇게 움직였지요. 이게 이제 40주평선 기준이라면 주가지수는 이렇게 움직였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여기 전혀 넓혀지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렇게 움직였어요. 움직이다가 순간적으로 확 끝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제 40주평선 자체가 이렇게 턴하고 뭐 이런 형태의 모습을 지금 보였고, 뭐 이런 형태에 이제 보였다면, 자,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이 움직임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서 이 움직임은 밀도는 굉장한 차이가 있지요. 그죠? 밀도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 차트를 본다라는 표현을 씁시다. 차트를 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기준에, 예를 들면 뭐 가정을 해서 내가 이제 뭐 30분 봉을 내가 보고 있었다 가정하죠. 30분 차트에 뭐 어떤 나름대로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 국면에서 이 차트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밀도가 틀린 구간이 명백하잖아요. 그러면 잽싸게 이 밀도에 맞는 구간을 찾아야 되고, 이 밀도가 만약에 벗어나서 새로운 형태의 시간 축선이 생기면 또 거기에 합당한 구간의 차트를 시간을 내가 보고 있어야겠지요. 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를 가진 구간에 대해서 보던 걸 적용해서 여기에 보면 무수한 트랩이 발생한단 말이죠. 우리가 트랩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움직인 거나 시간의 길이는 다르지만 가격의 움직임은 같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밀도 있게 움직인 거잖아요. 그것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교조적인 움직임입니다. 그 다음에 파동을 보는 눈을 아주 예리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동을 본다라는 것은 뭐 엘리어트 파동의 개수를 센다 이거 아니지요. 엘리어트 파동 몰라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살게다식으로 그냥 아 세 개의 봉우리가 생긴다 주가라는 것은 떨어지는 데는 또 세 개의 골이 만들어지면 반등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게 뭐 다를 바도 없고 혹은 뭐 기자몰이처럼 그냥 이렇게 아홉 개의 봉우리 개수를 세고 시세가 끝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혹은 다케사부르처럼 예를 들어서 1, 2, 3이 오르면 조정을 하는데 네 개의 봉우리가 생기면 다섯, 여섯, 일곱 가지 봉우리가 간다. 뭐 이런 식의 뭐 봉우리를 세도 되고 그냥 이 사람과 말하는 것은 다 일일이 이 사람 이론은 이렇고 이 사람 이론은 이렇고 이 사람 이론은 이렇고 식으로 재라는 소리가 아니라 시세라는 것은 그 속성만 내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기가 다섯 개 파동이든 일곱 개 파동이든 연장권 아홉 개가 되든 그것은 상관이 없고 중요한 것은 중심이 움직이는 방향성 그게 뭐냐를 포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벗어나는 것은 전부 트랩이지요. 중심에 벗어나는 것은 트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측을 하고 시장을 대응하는 사람은 트랩을 이용해서 시장을 주도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매번 판판이 시장에서 밀리는 거죠. 그 내가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의 마인드냐 따라가는 사람의 마인드냐 하는 것은 중심 시세가 움직이는 이렇게 의미 없는 몸짓을 하다가 진행하는 순간 이렇게 실제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정말 한번 가는 그것을 아는 것 이것은 뭐냐면 넓은 의미에서 쉽게 말 파동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트랩은 그런 것입니다. 트랩이 빈번하게 나오면요. 예. 그 파동을 자기가 잘못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자기가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예. 그 파동을 더 시간 플랫을 더 길게 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된다면은 끝이 없이 계속 길어져야 되지 않나. 그럼 자기가 어떻게 이게 맞는 것인가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밀렸어요. 그죠? 트랩에 당한 거지요. 또 트랩에 당한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또 트랩에 당했지요. 또 트랩에 당했지만 실제로는 시장 방향은 지금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수평적으로만 자꾸 보면 안 되고 시장 자체는 지금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계속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파동이 축선을 내가 이해하고 있으면 전체적인 축선상 상위 파동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상위 파동에서 내가 전체적인 축선이 움직이는 방향이냐, 전체적인 축선이 현재 조정하는 방향이냐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죠? 이해하고 있다면, 주어지는 트랩들은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 방향성은 움직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맞다고 해서 자꾸 넓히는 방향으로 가면, 그냥 이렇게 움직인 것도 크게 보면 그냥 한계해 안에 축선 안에 움직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이 말을 질문한 거잖아요. 이 추세의 방향성이 어떤 각도를 갖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방금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역시 어떤 경우에는 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이건 맞은 거예요. 그죠? 또 여기서는 지금 트랩이 일어났죠. 이것도 트랩이잖아요. 그죠? 무수히 반복을 했지만 사실은 시세는 그대로인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내가 타임프레임을 넓히느냐,
좁히느냐에 따라서 매매 횟수만 달라질 뿐이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매매 횟수의 차이가 있는 거지 타임프레임만 잡으면 계속 수익이 나는 거지요. 원래는. 그런데 타임프레임 좀 넓히면 이제 손실거래가 좀 줄어들고 손실거래 한두 번 해도 뭐 실제로는 이 안에서 수익이 계속 났을 테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향성이 이렇게 오는 방향 안에서는 이 방향의 추세를 이해하지 못하면 손실거래가 떠나가지고 실제로 엄청난 이런 상태의 트랩 손실거래가 아니라 추세 방향성 안에서 손실이 나버리는 거죠.